쌍미네 나왔습니다. 오. 야, 이 누나는 무슨 깡패 같아요. 말하는 게 무서워 죽겠어요. 사람아? 멀어져 간 사람아. 옆구리에 딱 이렇게 손 찌르고 뭐요? 뭐시요? 네가 나를 왜 오락하라 하는겨? 이런 느낌인데. 네. 자, 노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Let's go. 누나. 어디서 노래했어요? 얘기를 해요.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해요. 뭐 이게 나 지금 막 손짓하지 말고 무서워. 노래방에서 많이 했지요. 노래방에서 많이 했습니까? 네. 예. 아우 근데 노래 실력이 상당한데 배운 적은 없어요? 없어요. 예. 창법이 약간 독특했어요. 어 잠깐만 술 냄새 나는데 너 술 먹었어요? 먹고 왔지요. 술 어우 술 냄새 엄청 나네. 가까이 가니까 네. 아, 좀 떨어져서 해야겠네. 아우 깜짝 놀랐네. 예, 술 한 잔 드시고 딱 노래 한 거 하려고 딱 온 겁니까? 네. 예,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저희는 또 힘이 됩니다. 여러분들 많이 또 시간 나실 때 약주 한 잔 드시고 또 노래 생각나잖아요. 그럴 때 오셔도 되니까요.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누나 근데 왜 마이크 잡고 안 들어가는 게 또 한 곡 더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? 아니에요? 이제 들어갈 거예요? 근데 왜 마이크 주고 안 들어가고? 예, 왜 뭘 하나 더 하려는 사람처럼? 알겠습니다. 자 이제 가운데 훈이 좀 오시고 우리 누나들이 술 한 거 술 한 잔 걸쭉하게 드신 것 같으니까 우리 누나들을 위해서 훈이 좀 아싸
차를 함께 춤을 추었네. 세월의 그리워함을 행복하냐 물었지.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그 사람 눈 앞에서 용서했다고 말을 해놓고 알아주었지.